004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신공영입니다. 한신공영, 은,는 동사는 국내 및 해외 종합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아파트 및 주상복합,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 도로 및 철도공사, 광역상하수도, 택지개발 등을 진행하는 공공사업을 진행함 주차장 및 물류센터 운영 등 신사업 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국 해외시장으로 진출.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7년 2월에 설립되어 건축과 토목, 플랜트 등 국내 및 해외 종합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레저 사업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대시 2002년 11월 법정관리 종결 후 성장을 지속하며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1조 6830억 원으로 도급순위 25위를 기록하였음 재무 대시 토목 부문의 정체에도 건축 부문의 기성실적이 확대된 가운데 자체 공사 부문의 매출 인식 확대, 해외 공사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 및 대손 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으로 신규 수주 증가와 함께 건축 부문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기성 실적 확대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한신공영의 시가총액은 10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신공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80위입니다. 한신공영의 상장 주식수는 1157만 702주입니다. 한신공영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신공영의 퍼은 2.2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만 8,0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5배, 59,5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45억 원, 1199억 원, 4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1번지억 원, 1054억 원, 447억 원입니다. 한신공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2번지 79%이고 유보율은 969.7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760원보다 2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4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신공영의 종가는 9,030원이며 주가가 한신공영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의 종가는 9,030원이며 주가가 한신공영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한신공영은 는 거래량 77,09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9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08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506주, NH투자증권에서 7,50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685주, 유한타증권에서 4,39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6,19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3,48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934주, 키움증권에서 7,05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66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31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8,52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신공영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